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져온 비연예인 연애 프로그램의 인기몰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솔로지옥은 지난 2일 전세계 넷플릭스 TV쇼 스트리밍 톱10위에 진입했는데요. 한국 예능 프로그램 중 최초 기록입니다. SBS 플러스 NQQ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도 인기몰이 중입니다. 과거 SBS 짝으로 호흡을 맞췄던 제작진이 내놓은 새 연애 프로그램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나는 솔로는 극사실주의를 표방하는 막 1기 영철과 영수, 2기 영수와 영숙이 실제로 결혼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애 프로그램의 인기가 뜨거워질수록 출연자들의 논란도 끊이질 않습니다. 연예인처럼 이들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가 없기에 방송 안팎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시청자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나는 솔로 사기 영철은 호감을 느낀 정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지만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례한 언행으로 일관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줄 알았던 정자가 특정 커뮤니티에서 나는 솔로 출연진을 험담하고 방송 내용을 스포해 계약 사항을 위반한 의혹이 불거지며 상황은 반전됐는데요. 특히 그가 운영 중인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남성 혐오적 단어를 사용한 전력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이에 정자는 사과 영상을 올렸고 영철도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솔로지옥에 출연 중인 탤런트 출신 의류사업가 최시우는 유흥업소 접대부 출신이라는 루머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에 최시우는 3일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요즘 솔로지옥으로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 여러 루머가 생기는 점 마음 아프다며 저는 호스트바 선수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빛을 본 이들도 상당수. 솔로지옥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유튜버 프리지아는 프로그램 출연 후 팔로워 수가 급증하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일부 출연진은 프로그램의 후광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반대로 프로그램이 이들을 갉아먹으며 인기를 끌어올릴지 모릅니다. 수많은 데이트 프로그램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양측이 윈윈하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